왔어. 어머나, 안녕. 안녕. 너 되게 순둥이구나.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리릴 딸 해드리러 온 우희진이에요, 어머니. 어머나, 아, 저희 어머니 너무 인형같이 예쁘신데요? 아니요, 저 드라마에 볼 때하고 지금이 너무 예뻐요.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여기서 예쁜 언니 온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기다리고 있었지? 계셨어요? 네. 아유, 제가 빨리 올 걸. 여기 막 벽화 구경하고 바다 구경하고 여기서 뛰노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죄송해요. 옆에서 놀다 오느라고. 네, 잘하셨어요. 어머니, 근데 집이 조용해요. 우리 양아들은 어디 갔어요? 양쌤은? 우리 아저씨랑 네. 바다에 낚시 갔어요. 저하고 어머님은 또 다른 거 혹시 모르니까 네, 가서 따개비도 따고 고동도 잡고 그럼 준비하고 네.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준비하고 예. 짠! 어부로 변신! 안녕하세요. 정은씨!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러면은 제가 큰언니 네. 큰 딸, 작은 딸. 예. 네. 고기 잡으러 같이 가실 거예요? 네. 아, 좋아요. 그럼 가볼까요, 우리? 네. 네. 오늘 가서 많이 잡아와야죠. 오붓한 새 여자의 바다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물질하던 곳으로 안내하셨는데요. 여기가 저 일하는 잠수하는 일터에 여기가. 아, 여기서 어머님이 잠수하시고 하셨었어요? 네. 오! 봄에는 미었다고. 네. 지금은 이제 말똥성계. 말똥성계요? 물에 숨어가지고 오늘은. 어머니 조심하세요. 제가 내려가서 잡아드릴게요. 어머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본격적으로 해산물 채취를 시작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건 고동. 너무 작다. 너무 작아.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바다 생물이 참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파래래요, 파래. 몰랐는데 전 미역인 줄 알았더니 이게 파래래요. 어머니, 이거 파래 맞죠? 예, 맞아요. 제가 아는 파래는 되게 가느다란 건데. 바다에서 갓 뜯어낸 파래는 대체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어우, 짜! 짜지요? 뭔가 귀한 걸 보여주신다는 어머니. 말똥성게. 오,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거 노란색. 아, 저희가 먹는 성게가 이거예요? 예. 드셔보세요, 장갑 벗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머니? 손으로 이것만 빼내가지고.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오늘은 그냥 성게보다도 더 귀한 몸으로 대접받는 게 이 말똥 성게래요. 고소해요. 고소하죠?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어머, 이거 뭐예요, 어머니? 군소. 군소? 네. 얘는 귀엽네요. 이게 지금요, 그 술집에. 네. 술 안주로 이게 비싸요. 예. 그렇구나. 근데 어린 적이니까 놔줘야죠, 그쵸? 자, 너네 이제 나중에 커서 만나자. 어머니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 정은아. 정은씨. 안녕. 안녕.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에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군소는 너무 신기하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아저씨 차네요. 아빠 차예요? 고기 많이 잡아왔나 봐요. 한번 가보세요. 궁금하다. 네. 고기 많이 잡아왔을지. 네. 물고기를 손질하는 중인 걸 보니 고기가 꽤 많이 잡힌 모양인데요. 양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 리딜 딸 우희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가자미 해 하려고. 아버님하고 저기 낚시하러 갔어요. 네, 낚시. 네. 예, 얘기 들었어요. 고기를 왕창 네. 잡겠다고 아버님한테 이런 장담하고 그냥 자신 있게 나갔는데 낚시 너무 좋아서. 많은데요, 근데 낚시. 많이 잡았죠. 예, 네,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저기 뭐야 안경 떨어져서 안경 낚고 아버님은 제 모자 달라고 거 잡고. 어르신. 주인이 있어가지고. 네. 고수분이 계시죠. 그래서 손님 온다 그랬더니 가져가서 돼지바라고. 그분밖에 계속 낚으시죠. 진짜요? 네. 우와.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 와, 그분 너무 감사하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좀 마음에 드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세요. 네. 좀 고민 끝에 고르고 고른 선물. 어떤 선물일지 궁금하시죠? 마냥 이쁜 우리만. 오늘 점심 식사 장소는 경치 좋은 바닷가 옆 정장입니다. 그림 같은 경치에 진수성찬해. 정말 완벽합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어머니. 야, 써는 방법을. 아, 이렇게 상추에다가 싸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 말이죠? 네, 이 무침을. 네. 이야. 어머니 한번 무침. 어머님이 하셨으니까 더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어. 아버님 드셔보세요. 먹을 것 같은데? 아, 잘 먹네요. 와. 좋은 경치에 이렇게 등지고 밥을 먹으니까 소풍 온 것 같아요, 진짜로. 시골 오면은 네. 나이 잡사야 일도 좀 거들어 주고 힘이 나야 되니까. 네. 많이 잡사야 돼. 네. 네. 아, 여기도 많이 있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식사하고 나서 뭔가 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죠? 많이 드세요. 양쌤 많이 드세요. 맛있는 밥 한 술에 경치 두 술까지 더하니 정말 푸짐한 식사입니다. 식사 후 정은씨표 커피 타임. 짠. 커피를 짠. 잘 먹을게요, 정은씨. 와. 이렇게 바다를 멍 때리면서. 아, 너무 멋있다. 이렇게 세 분이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앞에 바다 보고 있으면은 그냥 모든 근심 걱정이 그냥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바다는 좀 어떤 의미세요? 바다 속에 숨을 참고 내려가면은 물건을 찾으면서 이래 보면 그 풀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 있는 걸 느껴요. 소중하고 아름답고. 예. 야, 어머니는 그런 걸 보시면서 평생을 사셨구나. 어쩌면은 바다는 이렇게 저희가 볼 때 그냥 아, 바다다. 그냥 예쁜 바다지만 어머니한테는 희로애락이 다 있는 어머니 그냥 삶 자체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가. 네, 서른 살에 처음 해녀복을 입고 바다로 나간 어머니. 그렇게 38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바다. 바다는 친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신 씨가 선물을 준비했구나. 우리 제작팀하고 어머님이 어머니. 좀 마음에 드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세요. 네. 좀 고민 끝에 고르고 고른 선물. 어떤 선물일지 궁금하시죠? 마사지 기계랍니다. 되게 안마 돈이라는 건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데. 야, 이런 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금슬이 보조하시겠다. 네,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아이고, 어머님도 아이고. 이렇게 효도를 받으시네. 정원 씨도 기분 좋으시겠다. 아이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훨씬 더 좋아.
더 열심히 해드리려고. 엄마 시원하다고 네, 하시니까 계속 네. 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싶나 봐요. 이제 정은이가 엄마 이거 해주면 엄마 이제 빨리 안 아프고 정은이랑 놀 수 있겠다. 그지? 네. 고마워. 그러게. 지친 엄마만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작은 선물이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하며 행복해지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넓은 바다를 닮은 어머니. 오늘 바다처럼 늘 평온하시길 바랄게요.